인간의 욕망, 신이, 그리고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대서사시 같은 빨려들듯이 너무 몰입도가 좋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애를 써도 안 되는 세상 한번 뒤엎어보시죠. 격동의 어떤 시대에서는 새끼를 먹는다라는 것이 가장 절박한, 하루 새끼 배불리 먹는 나라를 꿈꾼다. 현대 대한민국 사회를 태동시키는 굉장히 원형 같은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 인물의 서사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공간 공간 하나에도 그런 스토리를 심자. 나중에는 세트가 정이 들어가지고 우리 집 동네 같고 그 시대의 분위기와 디테일들이 담겨있는 기억에 남을 만한 헌팅 장소였던 것 같아요. 야, 삼식이 삼촌이라고 한번 불러봐. 전쟁이라는 참화 속에서도 내 식구들은 새끼 다 먹이는. 우리 어렸을 때 다 누구나 있잖아요. 삼촌이 아닌데 삼촌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적도 될 수 있고. 삼식이 삼촌은 저에게 손을 잡아준 사람이고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그 꿈이 무너지지 않게 같이 나아가는. 어디에게 의지해야 될 구석은 삼식이 삼촌밖에 없는 거죠. 화가 나도 삼식이 삼촌을 찾게 되고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술 한잔 하고 싶을 때도 삼식이 삼촌을 찾게 되는. 그 야망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 야망까지 꺼내서 그걸 발휘하게끔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식이 삼촌이 있는 공간에는 힘들었던 그때 시절의 어떤 서민들의 모습, 사유재가 건너편에는 영문 강판도 많고 네온사인도 있고 불빛들을 일부러 배치를 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열망을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길 건너 밖을 바라보는 거죠. 제가 영화 속에서 그동안 한 번도 삼식이 삼촌 같은 캐릭터를 맡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다르시구나. 너무 디테일하시고. 정말 삼식이 삼촌 그 자체입니다. 설레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고 믿어주셨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린다면 화호흡이 올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식이 삼촌에 출연하시는 모든 배우분들이 다 제 선배예요. 드라마계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인 거 신인이죠. 아니나 다를까 후배 배우들의 연기를 감탄을 하면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연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장학생 출신이고 국가산업을 하고 싶은, 발전시키고 싶은 그 비전 앞에서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찰나에 삼식이 삼촌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심장이 뛰고 몸이 움직이고 그 원대한 계획을 찾아 떠나는. 김산이라는 존재는 삼식이 삼촌의 가장 이상적인 로망이 아닐까. 삼식이 삼촌이 그토록 바라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김산과 삼식이 삼촌은 너무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진심을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관계. 탄탄대로였던 강성민의 앞날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 거죠. 그냥 죽여요. 제발 나 말라 죽는 거 보고 싶어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거를 다 짓밟고 넘어가려는 김산이라는 인물이 질투심도 느끼고 라이벌 같은 존재. 강성민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애증이 쌓여 있는 인물인 거죠. 김산과는 다른 아주 미묘한 심정이 있는 거죠. 에너지와 그 날카로운 예민함이 강성민과 정말 퍼펙트하게 적합하지 않았나.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국문과를 수석 졸업할 만큼 굉장한 엘리트였고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딜레마에 놓여 있을 때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이 시대를 조금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 저한테서 보여준 적이 없었던 다른 얼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데 힘이 있는 배우라고 저는 느꼈고요. 군의 새로운 쇄신을 촉구한다. 정아미는 군대 내부 조직의 어떤 개혁을 꿈꾸고 나라에 어떤 이바지 할 수 있는 열정과 야욕이 있는 올브라이트 엘리트 코스를 같이 밟은 동기고요. 이번에도 아주 새로운 매력을 좀 봤던 것 같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장군한테 뭐 그딴 걸 시켜.
삼식이의 조력자이자 친구이자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어떤 에너지나 어떤 포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무 드러나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축소수 개죽에 생겼다. 결핍과 배고픔을 갖다가 꼭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강한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조직하게 되고 거대한 권력, 삼식이 삼촌이 꿈꾸고 원하는 어떤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필요악 같은 존재인 거죠, 청우회가. 반야 호텔은 굉장히 숙제였어요. 모든 열망의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내각제 정말 가능하겠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자 순수한 눈을 하며 뭔가를 숨기고 있는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을 보여준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 더욱더 보여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Can you help me fix my shoe? 모두가 각자의 욕망과 야망을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차분하고 통찰력 있는 김선의 꿈을 저렇게 해주려고 하고 더 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 극중의 레이첼 못지않게 침투력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나게 영민하다. 레이첼 정에 완벽하지 않았나. 우리 어제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네, 아주 운명처럼 만났죠. 모든 배우들이 물 안에 뛰어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발만 담그지 않고 저도 뛰어드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아주 진하게 남아있을 여운이 엄청 긴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인물들과의 어떤 관계와 그 속에서 발생되는 긴장감이 재밌고 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도 충분히 공감을 하게 만들 수 있고 보물 찾는 것처럼 재밌는 대본입니다. 퍼즐 맞추듯이 점점 회가 거듭될수록 하나씩 맞춰져가는 어떤 느낌들이 되게 흥미롭게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공, 실패,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탄단지죠. 탄수화물 단백질이죠. 그게 다 삼식이 삼촌에 담겨 있습니다. 드라마계 신인 배우 송강호입니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